아이, 자,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줌 연습 아무리 해도 이게 익숙해지질 않네. 벌써 몇 년째인데. 어제는 전라남도 교육청 연수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전남 국어과 일정 연수하는 선생님들 한 53분하고 이제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대면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희 집이 이제 올림픽공원 혹시 와 보셨나요? 올림픽공원. 예, 올림픽 저희 집이 바로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그래서 그 수서가 가깝거든요. SRT를 타면 쇽 뭐 저기 광주까지 2시간 만에 가. 그리고 그래도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그래도 어때?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경북도 대면으로 할거 그랬나 싶어요. 가서 직접 뵙고 제가 이 전매 특허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그 퀴즈 맞추면 이런 거 이런 거 상품으로 드리고 그럴 텐데 이건 뭐 드릴 방법이 없네. 아이 참이 정도 뭐이이 정도는 약과예요. 저의 그 여름에는 이 상어 안경이 제격입니다. 상어 바닷가에 가서 딱 해변을 누비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이런 데인데 그 대면 연수에 그게 참 아쉽습니다. 상품을 못 드려가지고 또 책도 제가 쓴 책들 상품으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기애애한데 이게 그런 뭐 무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전남에 가서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그 제가 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수를 하고 이렇게 연수 끝나는 마무리 시점에 이제 연수 소감문을 봤거든요. 연수 이렇게 소감문을 봤는데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어요. 서희초의 그 사건이라는 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직접 뭐 서울 선생님이 아닌 전라남도 선생님들이신데도 불안하다. 또 학부모가 두렵다라든지 또 하지만 이걸 좀 다른 선생님들도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다소 위안이 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 학부모 갑질 그런 것이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침 이 강의 학부모 상담 이 과정이 마침 잘 개설이 된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 원격을 40분하고 10분 쉬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원격이 어떠세요, 선생님? 원격이 오프라인 연습보다 훨씬 더 힘들죠. 이게 집중을 해야 돼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레발레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낯설다 이거. 여기 어디 갔노? 화면 공유를 누르겠습니다. 화면 공유. 이럴 때 화면을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생님들, 요게, 아까 채팅창에도 적어드렸는데, 지금 여기 요 주소 보이시죠? 예, 요 주소가, 이 오늘 그 수업을 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하나 열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strange119하고 슬래시하고
899 요거를 채팅창에 이게 화면 컴퓨터 화면에 일부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에다 또 좀 뭐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네, 요 주소입니다. 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아, 이럴 때 아쉬운 게 요거를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교사와 학습 부모가 희읍희읍이 되는 기술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다가 답을 맞추시는 거야. 네, 답을.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답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추시지? 혹시 답을 보셨을까? 네. 잘 맞추셨어요. 잘 맞추셨어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바로 이런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예. 자, 가주세요. 오늘 부자 되시라고 달러 악령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건데, 이 일파 하신 선생님이, 아이고, 상어 선글라스 갖고 싶은데, 아이고, 아쉬워라. 드리질 못하네. 제 마음은 다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답이 없었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답이 나와요. 자, 아니 도대체 답이 어떻게 싹 드래그를 하니까 답이 나왔을까? 요것도 퀴즈. 답을 채팅창에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오, 야 이상하다. 이거 뭐냐? 이 기술은 또 무슨 것이냐? 네. 오, 잘하시네. 예,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수정 들어가서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예, 저는 옛날부터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 수업을 저는 파워포인트를 안 썼어요. 파워포인트가 언제 만드냐?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여기다가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선생님들께도 제가 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신데 이 교직이 제가 볼 때는 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바빠진다는 느낌일까요? 역시 어떻습니까? 그것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참 희한한 것이 사실 경력이 들고 그러면 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이 교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노성비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들, 가성비는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죠? 그럼 노성비는 노력에 대비한 성과, 성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너무 꼼꼼한 거야. 완벽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좀 요령도 무릴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굳이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답이 보이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 슬쩍 권해드립니다. 자, 저 1번. 학부모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사와 시작.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공동교육자이며 공동양육자, 즉 무엇이다? 연합군이다. 연합군. 예, 연합군이란 말은 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상담 용어를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본 거예요. 예,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교육은 교사가, 양육은 엄마가, 이렇게 생각,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더 나이가 들 30대하고 다르고 40대하고 다르고 50대하고 다른 게 결국은 교육과 양육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과 양육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면 아예 왜 수직선상에서 이걸 왜 우리가 양육까지 교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이런 생각하고 여기 한편으로는 애들이 양육이 잘 안 돼. 그 어머니들도 바쁘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뭘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 수평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처음부터 출발을 우리는 공동 교육 교사이면서 공동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 2번은 뭘까요? 위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며 이를 무엇과 무엇에 여기 사진으로 선생님들 안 읽는 게 보여. 같이 읽으세요. 자, 위기는 읽어야 돼. 그래야 뇌에 내리에 시작. 위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며 이를 무엇과 무엇 정답 써주세요. 열심히 하시네. 벌써 정답을 다 쓰셨네. 성취하고 선. 자, 이것도 제가 교직 생활 현직 생활 35년 이후 5년을 제가 퇴임하고서도 계속해서 이런 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년을 제가 이렇게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육계에 종사를 했는데 이번에 상징적이죠. 이번엔 선생님이 위기를 당한 거죠. 서희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학부모님들도 좀 이따가 제가 괴담을 말씀드리겠지만 괴담 수준의 진실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그렇고 누구든 우리 교육 세 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도 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근데 위기가 온다고 우리가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자 예, 성찰과 성장의 기회 요즘 부모님들의 우울 흔한 일이에요. 또 아이들의 ADHD 다 아시죠? 자, 선생님 한 반에 ADHD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커밍아웃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실래요? 한 반에 ADHD가 몇 명 정도인 것 같다? 솔직하게 22명? 코로나 이후에 늘긴 늘었어요. 예. 우리 반 싹 다. 예, 전문가들, 정신보건 전문의들은 6 내지 9%라고 합니다. 6 내지 9%. 자, 그러면 한 반을, 편차가 심하죠? 서희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서초구에서 가장 많더라고. 예. 근데 30명 잡으면 6%가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의 아이들이 위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이나 양육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이나 양육 모두 쉽지 않은 일임을 이해하고 서로 끝까지 모아자 협조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전 사실 이 학습 목표는 오늘 만들어 본 거예요. 어제 그 전남 선생님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가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다. 학부모를 민원이나 하고 갑질이나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해 가지고는 우리의 교육의 미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자, 여기 사진은 제가 구글 검색한 건데요. 그동안 우리 교사들은 학부모를 이렇게 봤다. 뭐 보듯 했다? 네,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소가 이렇게 참 쟤네들 뭐해?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학부모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지. 자, 그리고 솔직 토크. 오늘 올해 대면 학부모 총회 3월에 그거 한 학부모 총회 했을 때 선생님 반에는 학부모님이 몇분 오셨나요? 채팅창에다가 커밍 아웃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오. 잠깐. 전원이 왔다고 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전원이 다 오실 수 있었나요? 네. 기숙사 학교. 수업 공개도 하고 생활 공개도 하고 그런 날이네요? 3월에 다 오시고. 예, 애들 생활이 궁금해서도 오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20분. 이세빈 선생님, 음소거 학교 해제하시고, 20분이나 어떻게 지금 선생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다한 자리 숫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 반은 어떻게 20분이나 오셨나요? 네. 기숙학교. 네, 그러면 기숙학교가 아닌 학교 중에서 10분 이상 오신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혹시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 궁금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학부모님과 단추를 끼우는 건데, 윤소윤 선생님? 11분이 오셨네. 안 계세요? 윤소윤 선생님? 자, 10분. 홍지수 선생님도 10분. 10분이 오신 경우가 지금 많이, 여기 10분 넘게 오신 분들이 있네. 강나홍 선생님. 강나홍 선생님? 네. 여기, 이렇게 혹시 선생님은 학부모총회를 홍보를 하셨나요? 네. 2학년 전체로.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얼추 보실 때 중학교인데 10분 정도가 가장 많은 숫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끼는 날인데 학부모님이 근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학부모 총회 때 저는 이런 분도 뵀어요. 학부모님이 많이 오셨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왜 우리 반에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근데 그 걱정이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학부모총회 때 선생님들께서 1대1로 면담을 하려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러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 학부모총회는 굳이 1대1 상담까지 하지 말고,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여기, 선생님들, 제가 요거는 이선 선생님, 영어과의 이선 선생님께서, 제가 워낙 패러디송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선 선생님도 이렇게 학부모 소통송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곰 세 마리 패러디 송인데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하면 해답이 보여요. 여기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 연수의 주제가입니다. 선생님들 박수 치면서 우리도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곰 세 마리 시작.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어른들이 마음 아파면 해답이 보여요. 네. 아, 네. 자, 선생님, 요게 어떤 단어인데요. 자, 무슨 단어일까요? 네. 자, 채팅창에다 답 맞춰보실까요? 영어 어떤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네, 맞습니다. 네. 자, 오케이.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급하고 있는 영어 단어 학습법입니다. 영어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도록 이런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영어 선생님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부모의 소통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오늘 강의할 선생님도 혹시 이 책을 알고 계신가요? 학부모 상담 119 요 책 모르세요? 아, 요 책은 안 사셔도 돼. 왜냐면 이 책 내용을 전부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 학부모 상담 온라인 매뉴얼 하는 거 여기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 여기다가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여기. 채팅창에 제가 붙여 넣었습니다. 채팅창에 곧 주소를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학부모 상담 119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굳이 바쁘신데 책 사실 필요 없이 여기 요 주소 채팅창에 올려드린 주소를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을 이렇게 여기 요 보세요. 여기 책 내용을 네 이렇게 우리들이 학부모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이렇게 많아. 어마어마하죠? 네. 선생님들께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방학 때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학부모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건 서서히 바꿔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꾸준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네,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파워포인트도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법, 여기 이 강의 PPT도 있습니다. 강의 PPT도 내려받으세요. 지금 나중에 바쁘니까 지금 내려받으세요. 여기 주소는 899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899에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법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분이 미리 내려받으셔서 첨부시켜서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학부모 상담 연수가 모든 학교에 이런 연수들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를 보는 간접 연수. 근데 제가 이 강의 온 거를 선생님들께 저작권 프리로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 일정 연수 때 다른 학교 선생님들 많이 서로 알게 되셨죠?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선생님 거로 소화하셔서 다른 학교로 가서 강의를 서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학교 강의라면 강사료를 못 받아. 그럼 못 받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연구해가지고 서로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셔라 이거야. 그러면 꽤 괜찮아요 이거. 그 시간 강사비는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 그래요. 괜찮죠? 그것도 이렇게 퇴임하고 나서도 이렇게 짭짤한 수입이 돼서 눈치 안 보고 산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이 농담 아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 카톡 아이디가 ICT 죄송합니다. 채팅창에 적어드릴게. TSONG ICTSONG 요건데 거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지금 당장에 뭐 선생님들께서 이 상담 학부모 상담 강사가 되어주세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기회가 됐을 때 또 직접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상담도 하시면서 노하우를 축적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강사로 나서주시면 좋겠고 제 카톡 아이디로 그런 뜻을 저한테 좀 표현해 주시면 제가 강사분 선생님들을 따로 모아서 멘토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 제가 파워포인트와 강의 기술까지 다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카톡 아이디로 이렇게 저에게 강사 멘토링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힘든 교직생활 원인 1위, 2위가 바로 요거예요. 예, 아이들의 낯선 행동 그리고 학부모의 민원. 근데 1위, 2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실은 오늘 얘기 중에 이 학부모 민원만 말씀드리기에는 3시간이 좀 길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 다루는 법을 제가 좀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밑 대응 방법. 네. 근데 자 여기 선생님들 돌봄 치유 교실 카페도 알고 계신가요? 자, 여기 제가 이거는 기프티콘? 제가 한번 쏠게요. 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여기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지금 휴대폰으로 좀 여셔서 자 휴대폰으로 여세요. 여기 KET21 돌봄 치유 교실입니다. 휴대폰으로 여세요. 자 지금은 제가 선생님들께 1급 비서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한 세 번 정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른 거 하시던 거 놓으시고 휴대폰을 여셔서 여기 cafe-naver.com/kt21 그러면 돌봄치유교실이라는 카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채팅창에 있습니다. 누르고 바로 가셔도 돼요. 자, 휴대폰으로 여십니다. 여기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휴대폰에서는 오른쪽 위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C에서는 여기다 놓고 검색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검색을 하시냐면 선생님들께서 지난 1학기 동안 학급 운영 혹은 수업 운영 혹은 생활 지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검색어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비대면에 아시는, 그럼 제가 이제 상품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에 드리냐면 검색이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뭔가 고민이 있어서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 그런 수업 형태인데 지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속상하다. 자,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 시작. 그래서 이거 없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이 검색 지존이 되는 겁니다. 없는 걸 찾으시면, 있는 걸 찾으시면 검색 지존이 되는 게 아니야. 없는 거 키워드로 했더니 없다. 삼각함수 이런 거 말고, 그 교과 관련된 거 말고,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회 체험학습이 있을 텐데. 무서운 개콘 같아. 아, 아이들의 기싸움 때문에 힘드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이게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키워드 이지매가 없어요? 이지매가 없다? 여기 왕따 예방 동영상에 나오는데 이지매는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짐에 말씀하신 선생님,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이짐에를 가시면 여기에 왕따 예방, 아 이거 옛날 거네 이거. 왕따 이짐에로 검색하, 따돌림이라는 말로 따돌림. 여기로 가서 제목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따돌림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지매라는 말보다 따돌림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힌트 팁 하나를 드리면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보겠어요? 조회수를 보시는 거예요. 조회수. 오른쪽 이렇게 조회수. 여기 조회수를 보세요. 그래서 조회수가 1000 이상 되는 거 보세요. 여기. 제일 많은 게 여기 지금 모르는 척이네요. 따돌림 예방 영상. 저는 요거 애들한테 방 항상 보여줍니다. 네. 따돌림 모르는 척 영상이고요. 여기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5451에 이거는 실제 일본의 이지메, 일본의 모르는 척이라는 소설을 그 만화로 만든 건데 길지 않아요.
근데 20분 정도 되는 건데 상당히 그 감동적이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주인공인데 고등학생도 이걸 보다가 눈물 짓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자치 적응 담임하다 보면 뭘 하려고 그러면 행사가 그렇게 많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시간이라고 그러는 때가 있죠. 이럴 때꼭 기억해 두셨다가 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혜영 선생님께서 욕설, 여기 욕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욕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욕. 자, 여기 욕으로 검색했어요. 그러면 욕하면 머리 나빠진다는 기사. 이거 게시글 댓글로 하면 너무 많아요. 그냥 제목만 검색하셔야지. 그래서 여기 요거는 욱하고 욕해서 400만 원 날아갔다는 이야기. 요거는 이거는 실제 저에게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400이 넘죠? 예, 그 다음에 조회수 많은 것부터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욕의 어원이 나옵니다. 여기. 욕의 어원인데 이 아이들에게 어원을 알려주면 애들이 사용을 자제하더라 하는 그 연구 보고가 이렇게 신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마침 이금희 씨가 EBS에서 해설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네. 자, 여기 이 영상 주소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예, 요게 기원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종래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쭉 예, 여기 정서적 학대 지도 불이행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살펴보고 그중에 예, 선생님들이 급한 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쉬는 시간 됐고요. 10분 쉬시고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